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데모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 좀 재밌으면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 저번부터 하고 싶어서 깔아놨는데 타이밍이. 게임 이름이 스토리 전부였네. 그리기? 그리기. 내가 그려야 되는 건 아니죠? 루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일어나기. 이거 공포야? 으씨, 무서운데? 소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걸 다가간다고? 루시, 도와줘. 내가 루시구나. 무서운데요? 어씨, 뭐야. 무섭게 왜 이래. 다가가게. 루시,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돌아보게. 그 악몽이야. 아씨, 어떤 놈이야? 어이, 루시, 그 공 좀 패스해 줄래? 공을 얻었다. 얻었다고? 안 줘? 아, 고마워. 공 이리 줘. 됐다 임마. 고마워. 이번에 공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뭐하고 있었어? 악몽 꿨어. 아, 그랬구나. 나도 종종 악몽 꿔. 정말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쟤 별로 그냥 대충 말만 건 것 같은데 공감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소리 좀만 줄일게요. 나? 나 잘 모르겠는데? 나 무서움 느낄 때 꼭꼭 숨어버려서 아무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숨바꼭질을 잘하지. 너도 같이 놀래? 광장에서 공놀이 하는데 한 사람 더 필요하거든. 그래, 가자. 여기야. 받아. 뭐야, 하렘이었잖아. 하늘아, 네 차례에 공을 멈추면 안 된다고. 너희들한테 내 불꽃샷을 보여주겠어. 이제 그만해. 하늘아, 네 실력을 보여줘. 하늘이의 불꽃샷을 받아라. 걔 꼬발랄하네. 팍! 마당으로 들어갔잖아. 똑같은 일이 또 생겼네. 루시, 기다리고 있었단다. 늦지 말라고 했잖니. 이리오렴, 우리 저녁 식사 준비하자꾸나. 네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아, 엄마? 엄마! 들어갈게요. 나 그만 가볼게. 안녕! 잘 가, 루시. 다음에 보자. 아, 이제 누가 공 찾으러 가지? 얘들아, 벌써 저녁 시간이란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렴. 네. 하늘아, 공 가지고 와. 왜 항상 나야? 지가 쳤으니까. 이제 도착했네. 고향인가 저거? 아빠? 루시, 집에 갈 시간이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은데 맞지? 엄마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맛있는 저녁 식사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자. 다음엔 우리가 찾으러 가지 않도록 해. 알겠지? 가서 엄마 도와라. 요리하라고? 이리 오렴, 저녁 만들자. 팬을 좀 가져다 줄래? 팬이요? 팬이 어딘데? 아, 이건가? 작은 팬을 얻었다. 여기 와서 팬을 좀 가져다 주게. 아, 엄마한테 와서 소스팬 요거요? 고맙구나. 이제 어디 보자. 벽난로에 장작이 필요해. 상자에서 좀 꺼내다가 다시 불을 지피렴.
나는 숯줄을 만들기 시작할 거야. 뜨거운 것이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하렴. 엔도링 비켜. 너 무겁구나? 아 귀여워. 야 비켜. 뭘 갖다 줘야 되지? 이거 스콘티의 침대야. 얘는 아무데서나 잠자. 여기만 빼고 똑같네. 고양이들이랑 똑같구만.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면 엄마가 수금을 연주해. 정말 연주를 잘하셔. 수금? 수금? 익숙하구만. 평범한 천장이야.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어. 잠긴 오르골이야. 엄마는 고장났다고 하셨지만 기념품으로 갖고 계셔. 그다음에 지하실. 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습한 것도 싫고. 소금이랑 집에 있는 의자는 용도가 다양해. 거꾸로 뒤집으면 왕관이야. 이것도 있고. 이 물량동이는 꽉 찼네. 오늘은 충분하겠어. 그러면은 저 고양이를 좀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편자는 액기를 몰아낸다 하셨어. 정말일까? 귀신 나오나 이것도? 꼬꾸기. 로빈에게 몇 시냐고 물으면 항상 어제 이맘때라고 대답해. 이상하게도 말이야. 지하실은 아니면은 위층에 가가지고 뭐 쥐돌이 같은 거. 어라 내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졌네. 아유 라소스님 30개월 구독님 고마다냥 감사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어. 다이어리를 얻었다. 고마. 나비단 포로리님도 17개월 구독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추워 씨. 지금부터 다이어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시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것들을 기록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한 거라고? 나의 컬렉션 아직 모으진 않았고요. 진짜 능력이 있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 쥐돌이다. 왜 고양이들은 쥐돌이를 좋아하는 걸까? 커요케 시리. 내가 이 공을 가지고 오는 지도 오래됐구나. 아직도 공기가 있으려나? 괜찮아. 나 어렸을 때 공놀이 진짜 안 했는데. 자, 엔더링. 이것 좀 봐. 아, 커요. 자, 자. 휴, 다행히 엄마의 수금이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어. 이 악기는 소리가 정말 좋아. 기록을 했다. 예를 들어 기록을 했다고 치면은 나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루시는 독특한 소리를 모두 기록하여 멜로디를 만듭니다. 멜로디가 완성이 되면 모험 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불. 멜로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뭘까? 저번엔 그런 거 같은 건가? 여기 와서 다시 부르지 피해 무언가가 필요해. 나무를 넣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장작은 충분한 것 같다. 살라미 소시지가 필요해. 가져올 수 있겠니? 지하실에 있단다. 양초를 들고 가면 불을 밝힐 수 있어. 아씨 지하실 싫은데. 양초를 얻었다. 양초를 여기 있어. 이걸로 불을 켤 수 있겠어. 그러면 나한테 좀 사용할까? 불 붙여야 되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 불 켜세요. 아니면은 불을 붙여야 될 수도 있어. 여기 와서 양초를 불에다가 붙인 다음에 양초에 불을 붙였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만. 여기 온 다음에 여기서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허. 지하실이 밝아졌어.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겠어. 그다음에 못을 박는 법을 배우고 나서 내가 맞는 거야. 망치질은 어려워. 언제 날 잡아서 빼야 할 텐데. 근데 엄마가 뭐가 좋으라고 했지? 까먹었다. 아 살라미 맞다. 소세지였어. 이런 식으로 지하실에다 두는구나. 덜링. 그러고 보니까 스콘티 생선은 가만히 내버려둬. 성가신 녀석. 아니 고양이가 생선 보는 게 어때서
루칸에 대해 말하는 거야? 벌써 이틀 지났어. 그 애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너무 명백해. 아, 안 돼. 오랫동안 이런 일이 없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그건 절대 안 끝나. 이게 우리가 규칙을 세운 이유라는 거 잊지 마. 여보, 누구든 그걸 잊을 순 없어, 절대로.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말해? 말이 조용해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렸어. 알아, 알지.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될 거고 우리는 허를 찌른 거야. 응? 그의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한대? 루시? 응? 나 들어버렸어. 내일 그를 만날 거야.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뭔 소리지? 부모님이 나눈 이야기는... 아, 또 다른 실종자? 뭐 실종이 되나봐. 마을 안에서. 좋아, 여기에 넣으면 아주 맛이 좋겠어. 이제 남은 건? 그래, 소금이 필요하겠다. 선반이에 있으니까 좀 꺼내올 수 있겠니? 고맙구나. 그러면은 의자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온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아, 귀여워. 어, 뭘 깨지는 거 아니야? 어우, 다행히 다친 데 없구나. 엄만 깜짝 놀랐어. 미안하구나. 선반이 너에겐 너무 높았네. 걱정은 그만해도 돼. 내가 만들 테니까 너희 사고뭉치 나가! 어, 어떡해. 전용 구멍 있어. 밖에 나가서 놀아. 저건 내가 치울 테니까. 네. 어디 가니, 루시? 해가 지고 있는데 집에 있어야지. 뭐? 해가 떠있는 동안만 뒷마당에 있으려고요. 멀리 안 나갈게요. 그래, 저녁 준비가 끝나면 부를 테니까 바로 집으로 오는 거다. 알았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밤이 되면 이 마을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본데? 멀리 몇 분 정도만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바로 집 앞에 있을 거고. 당신은 가끔 너무 관대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한 거구나. 바보 고양이 날 넘어지게 했어. 내 머리에 혹이 날 지경이라고. 목수 아저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셔. 엄마의 수금도 그분의 작품일 거야.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작업대야 아무도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아저씨는 항상 공구를 주변에 놓고 간다니까. 손이라도 대면 화를 내시면서. 뭐 이건 나한텐 너무 무거워. 매일 아침 목수 아저씨는 목재를 구하러 숲으로 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 의지하지. 숲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줘. 아, 마을에 있는 목수가 전부 이 마을에 그걸 담당한다고? 에반데? 그 아저씨 없어지면 어떡해. 미안해, 거미야. 할머니? 야옹아, 털이 왜 그 모양이냐? 온통 소금을 뒤집었었구나. 이 고양이 이름은 스콘티예요. 제가 소금을 옮긴 동안 절 넘어뜨렸죠. 얘는 정말 사고뭉치예요. 문제 만들고. 어, 암 그렇고 말고. 고양이는 말썽을 피우기도 하지만 영리하기도 하단다. 고양이를 잘못 다룬 거 아니니?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란다. 너는 착한 애로 보이는구나. 언제나 속삭이기만 하는 그 겁쟁이들이랑 다르지. 속삭이기만 하는? 나를 믿거라. 그들은 모두 미쳐서 이 주변을 서성대는 거니까. 나는 미친놈하니 너는 날 믿어도 된단다. 그치, 털뭉치야? 너는 날 믿을 수 있지? 어, 뭐야? 잠깐. 여기 이걸 바꿔라. 뭔데? 펜던트를 얻었다. 쓰레기 같아 보인다. 아, 쓰레기라니. 루시, 너는 용기를 내거라. 알겠니? 무슨 뜻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너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치? 뭐야, 약간 미친 할머니 담당인 것 같지만 사실 저 할머니가 말하는 거에 좀 씨가 아마 할머니는 진짜 약간 미치신 것 같아. 이게 할머니한테 뭔 말버릇이야! 몽당 연필로 만든 팔찌다. 미친 할머니가 만들었다. 할머니는 전에 선생님이라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진 모르겠고 그 학교는 항상 문이 닫혀있다. 나름 할머니셨나봐.
아, 그 선생님이셨나 봐. 새 친구는 생겼어? 골골냥이. 이 표지판은 광장에 있는 우물로 가는 길을 보여줘.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이 문고리는 언제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여.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진짜 떨어져 버렸네. 이 이상한 문고리를 얻었다. 이 문고리는 더 이상 못 쓰겠어. 사람들이 화단을 만든다고 한 뒤로 여기에 방치돼 있어. 완성 못할 거야. 나는 여기를 쓰레기 길이라고 부르거든. 애들은 어디 갔을까? 엄마가 근데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 맞아, 엄마가 여기 골목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어. 어? 이게 뭘까요? 목수 아저씨가 새학기를 만들고 있어. 소리가 궁금한데? 백호동 소리 같은데? 무서워서 도망갔었는데 혹시 공포게임 끝난 건가요? 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예상한 소리는 아닌데 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원할까? 이상한 악기를 얻었다고? 이걸 왜 가져가? 너는 가끔 숨바꼭질 할 때 여기 숨었지. 목수 아저씨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한 번은 그가 우릴 가둬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가둬버리겠다고 했다고? 호호. 엄마가 부를 때까지는 여기에 있는 게 좋겠고, 고양이랑도 대화했고. 이 샘은 다 말라버렸어. 된 건가? 이제 한번 집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준비가 되면 부를게. 아, 준비가 되면? 뭐가 더 있나봐. 내가 뭔가를 못 찾았나봐. 포인트 앤 클릭 게임 특성상 뭔가를 찾아야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테니. 의자. 이건 뭘까요? 통나무를 여기 쌓아뒀네? 톱! 톱 안 본 거. 아, 안 돼? 작업대는 봤는데. 오케이. 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 그렇지 뭐. 다른 집을 훔쳐본다거나, 아니면 요것도 받고 대화도 했고. 아! 뭘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어딘가에다가 이걸 받았다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추. 아니면은 지하실? 꼭 여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양이? 그 여기에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공포게임 같지는 않아요. 공포게임 같지는 않고 그냥 나도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겠네. 뭐 힌트를 줘야지 알지. 내 양말이 빠져나왔어. 뭐 더 가져가야 될 게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해볼게요. 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뭐 악몽 꾼다 그랬지 얘. 그리고 충격이야. 양말로 가득 찼어. 그다음에 플로피를 소개합니다. 바람 빠진 공이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야, 갑자기 영호가. 일단 밖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집에서 이거 같진 않아. 밖에서 뭔가 엄마가 불렀을 때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사건이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긴 한데. 아니면 내가 또 저거 문고리에 너무 초점을 맞춰놨나? 이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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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이거네. 종 안에 딱 들어맞겠는걸?
아니 뭐 힌트를 줘야지 씨. 새로운 곡을 배웠다 라고 하네요. 찾긴 찾았네요. 밤 됐다. 루시 저녁 준비 다 됐다. 집으로 오렴. 짐 가용. 스콘티? 나랑 들어가자. 응? 뭐야 고양이가? 뭐야 어디가? 삐졌나? 어디가? 여기로 돌아와. 고양이가 또. 오호. 스콘티 이미 날이 저물었단 말이야. 왜 따라가는데? 킹냥이 알아서 잘 살겠지. 스콘티? 밤이 되니까 불이 꺼지나? 스콘티! 마을에 종이 있었어? 어딨어? 뭐야? 응? 저건 뭐지? 스콘티? 너야? 난 여기가 싫어. 어, 뭐야? 저 뭐야? 와, 뭐야? 집으로 돌아왔나? 밖에 뭔가 있어. 스콘티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스콘티! 네가 떠나버린 줄 알았잖아.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나쁜 고양이야. 그만 도망가. 루시 저녁 준비 다 됐어. 널 기다리는 중이다. 가요. 저거 아주 그냥 저 루시? 네. 은돌이 닮았는데 성격은 전혀 닮지 않았어요. 노트에 기록했다. 아 잘했어 루시. 정말 좋았어.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안 돼요. 좀만 더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이미 늦었어. 너는 노래 연습을 하기 싫어했잖니?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한다고요. 정말? 왜 바뀌었을까?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하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호호호. 좋아 그럼 좀만 더 부르자. 근데 엄마 아빠 방은 어디야? 네? 위층은 내 방이고 엄마 아빠 방은 어디야? 뭐 거실 바닥에 찾아? 오 애니메이션도 나와? 저 다리야? 치즈로 보여. 설마 여기서 데모 끝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 숲으로 둘러싸인 채 살았었다. 옷 이거 많이 본 그건데 월로제. 뭐야 끝은 아니죠? 루시? 루시 얘 듣고 있니? 아 왜 거꾸로 자는데? 또 악몽 꿨네? 아 끝났네. 친구들이랑 얘는 누구야? 아 퍼즐 이렇게 있고 클릭해서 뭐 하고. 뭐야 저 하늘인가? 약간 옛날에 했던 예전에 했던 그 그거랑 비슷하겠다. 포인트 앤 클릭이었던 그 있잖아 약간 병원에서 시작됐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래도 포인트 앤 클릭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흥미있냐 없냐의 차이죠. 근데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Coming soon. 근데 막 뭐 별다른 건 없어갖고 데모만 했을 때는 딱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기대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좋게 준 게 아닌가. 막 되게 특별하고 이런 건 없네요. 대신 막 그림이 성이 있다? 성이 있는 것도. 미니게임은 뭐죠?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인디게임이고 하니까. 미니게임. 그리고는 농부 아저씨가 화났다고 말했어. 네가 아저씨의 농장에서 훔치는 거 봤대. 알아.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간은 쥐죽은 듯이 있어야지. 도둑질은 너답지 않아. 거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둑질했어? 모험을 하는 동안 당신은 다양한 악곡을 수집하게 되며 루시는 노래를 배웁니다. 몇몇은 생각을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멜로디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을 닫기 위해서 루시는 많은 장애물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이콘을 눌러 노래를 선택하세요. 지금 저 소년에게 사용하세요. 잠겨있는... 뭐가 찢어졌어. 이런, 당신이 하늘의 마음을 찢어버렸군요. 찢어버렸다고? 바느질을 씌우는 지점에서 붉은 실을 이동시키세요. 단추의 방향에 따라 붉은 실이 모든 단추구멍을 통과하도록 만드세요. 모든 단추가 깨어지면 실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찢어진 마음을 봉합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지? 마우스로 놓으면 안 되네요. 맞나? 얘는 단추가 아닌가? 저거 단추 아니에요? 그러게. 한붓 그리기 같은 거네. 얘는 왜 안 돼?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십자로 다 해야 된다고요? 얘가 십자로 다 해야 되는 건가?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주 잘 이해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해한 것과 별개로 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모르는데? 했잖아요. 이해한 것과 별개로 잘한다는 것은 별개라고요. 했는데 모르는데 깨물었는데 됐죠. 그냥 모른다는 겁니다. 했는데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지 프리법을 안다고는 안 했다. 근데 왜 여러분 이거 안 돼?
아니야. 근데 있잖아. 아닌가?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 개자식아 좀 지나가게 해줘. 이렇게 어? 아! 알았어요. 아니 모르겠어. 맞출 때마다 나 1,000원씩 주라. 잘했다고. 싫어요? 싫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 이해를 못하겠어. 뭐가? 농부 아저씨가 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도둑질을 쓰니까. 눈에 검은 점 있는 토끼가 농장에서 태어났지. 귀여웠어. 아무도 모르게 토끼 키우려 했어.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나는 네가 도둑이 아니라고 확신해. 들어봐 루시, 난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벌받는 게 좋아. 남들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았지? 네 행동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네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좋아. 여기를 지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 돌을 쳐다봐요. 왜 그래요? 응? 뭐? 아무것도 아니다. 노래를 선택하세요. 바위에 사용하세요. 바위에 노래를 불러준다고? 숨겨진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물방울을 클릭하세요. 각 구역은 겹치면 안 됩니다. 아니 엄마가 약간 투톱 머리였잖아 아까 보면은, 그죠? 엄마랑 아빠랑 한때 좋은 때가 있었나보네. 흠, 알잖아 루시. 뭘 알아요? 여기 네 엄마와 내가 젊었을 때 여름을 함께 보냈던 곳이야. 정말요? 왜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지, 우린 여기서 얘기를 나눴어. 만일 한 번이라도. 네?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한 번이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인가? 그리고 물가를 조심해, 미끄러지기 쉬워. 알겠어요. 왜 말하다 말어? 너? 알겠습니다. 미니게임은 좀 많이 재밌네요.